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? 네, 새해가 들어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코로나가 지금 상당히 지금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어제 뉴스를 보면은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면은 뭐 10만 명까지도 지금 현재 뭐 3만 명 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그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뭐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한 시세를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이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들이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급락을 했거든요. 그 급락을 하는 속에서 그 반대편에 있는 오늘은 제가 이제 리오프닝 주 관련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코로나가 가장 극한 상황이 왔는데 반대편에서 다시 그 뭐 상점이나 극장가에서 문을 여는 그런 어떤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. 상한가가 나오고 대표적인 게 뭐 TJ 미디어인데 이 TJ 미디어는 뭐 노래방 뭐 이런 어떤 기기들이죠, 그죠? 그래서 좀 의아하잖아, 그죠? 그런데 이 테마라는 것이 보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은 어떤 개인들의 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역발상의 그 어떤 세력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돈의 힘에 의해서, 그죠? 개인들이 이 진단 키트가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데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또 시간에 그저 하한가 수준으로 갔던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두 종목 이 두 그룹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곧 이 코로나가 뭐 오미크론이 종식되는 가장 이 극한 화려한 불꽃 속에서 그 바닥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을 아직 뭐 거래량이나 뭐 이 그 자금의 어떤 흐름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그 TJ 그 미디어가 상한가를 쳤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항공주들이 움직였다라는 것 뭐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그죠 대표적인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움직여주고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항공주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여행 관련한 여행사들도 움직입니다. 그죠?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여행사 관련한 종목들도 다 움직여졌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모두 투어, 뭐 하나 투어 이래 있지만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노란 풍선이라든지 그죠?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그 뭡니까? 이 그 세력들이 찜하는, 좋아하는 그런 어떤 유해 종목들이 많은 그 종목군들 속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행 관련 종목들 지난주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항공주들 그죠?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확산시키면은 카지노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좀 보면은 토비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쓰는 이런 모양이 나왔거든요.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카지노 하면 강원랜드, 뭐 파라다이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시 뭐 토비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조금 더 이제 또 확산시키면 또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도 바닥에서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와줬다라는 것을 지금 이번 주에 이 그 코로나 관련한 이 진단 키트 종목과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이 시소를 타지 않겠나, 그죠? 그러니까 항상 오늘 지금 그 뭡니까 그 수젠텍을 필두로 해서 진단 키트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금요일날 움직였던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은 약간 조정을 볼 것이고 다시 그것이 수그러들면 이쪽으로 가는 이런 어떤 시소의 개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관심창에 두시고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